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12월 달 성탄절이 있고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6~5번은 저희가 이제 비유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나머지 이제 또 5번은 그 200에 있는 바이블스타디 성경 공부 있는 거 가지고 했고 이제 12월 달한 달이 남았는데 200이 이제 11월 달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절 위주로 해서 이제 구역 그 예배 가실 때 아마 12월 달이니까는 조금 이렇게 그 성탄절 이렇게 이제 막 파티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어떤 구역들은 또 구역이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잘그 유종의 미를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다 돌아가면서요 돌아가면서 구역원들한테 그 성탄절의 그 추억이나 아니면 기억 있으면은 하나씩 좀 이렇게 나누어 달라고 짧게라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여러분이 구역 예배 인도하실 때 하는 그식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통 어떤 구역 가보니까 이제 제가 한 15구역, 16구역 갔습니다. 이번에 갔는데 방법이 이제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떤 그룹들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은 그냥 기도로 시작하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인도하시는 인도하시고 나중에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광고하고 이제 주기도문 이렇게 이제 끝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시는 사도신경을 외우시던지 간에 처음에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시작하면서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 돌아가면서 하나씩 먼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커 같이 또 오픈하는 거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초 시간 드릴게요. 한번 본인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에 대한 어떤 잊지 못할 추억 아니면 기억 있으면은 하나씩 여기 오신 분들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식구제 가보니까는 작은 데는 뭐한 7분, 많은 데는 뭐한 10, 한 3, 4분 그렇게 구역마다 좀 크기가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구역식구들하고 이번 12월 달에는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먼저 갈까요? 이쪽으로 먼저 갈까요? 우리 김재영 장로님 먼저 성탄절의 추억, 잊지 못할 추억, 기억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 성탄절쯤 해서 저기 그때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였는데 교회 이제 이렇게 가서 예배 보려고 그러는데 거지였죠. 거지가 하나 와서 예배 보겠다고 왔는데 저기 그 교회 어느 분이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거를 보고서는 이거 참 제가 그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좀 저도 당황했으니까 그때 다가가서 같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옷도 뭐 굉장히 다 떨어지고 냄새도 나고 그런 이제 사람이었었는데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쯤 됐어. 12월 달 그러니까 이제 몇주 있고 뭐 그런 때였는데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거 실화한 거 아세요? 작년에 미국 교회 한 거의 한 3, 4천 명 되는 미국 교회입니다. 새로운 목사님 부임해 오시는데 그분이 주일날 아침에 홈레스를 변장하고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분 먼저 보러 왔는데 교회 입구에서 안내 보시던 분들이 다른 말은 못하고 아무도 못 가는 거지 뭐 홈레스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불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홈레스 분이 일어나가지고 아무 생각 한 거예요. 설교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제 했는데 그큰 기사는 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 사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런 만약에 우리 교회 만약에 그런 좀 추억이 있으시구나. 성탄절 추억. 자 우리
김종원 집사님. 일 어떻게 들어가는 거? 하는 건. 혹시 크리스마스 캐롤 돌 때인데요. 그 이게 이제 신발이 이제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 가면 누가 나올까 나올까 굉장히 걱정을 했더랬는데 갔더니 버춘들 많이 해갖고서 어머니랑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감사하게 예 네, 감사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 앞으로 한국에서 기억되실 것 같아요. 예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옥 집사님은 뭐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없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뭐 없어요? 날씨 아르헨티나 저 아르헨티나 맞죠? 아니 거기도 겨울에 춥나요? 여름 여름이요. 여름이 그 굉장히 기분 안 나겠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전혀 없으세요? 뭐 이렇게 저 진짜 생각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앞에 가서 선곡하는 거만 생각나고 무슨 역할을 했었어요? 나도 나무? 거지 무슨 그런 역할 했던 것 같아. 사진 한 장만 남은 거 말고. 그 애들하고는 크리스마스 무슨 그거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뭐 트레디션이나 항상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휴가 그래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네. 트레디션 캘리포니아 많이 트레디션 또 있죠. 자 우리 홍 목사님은 방청객이시니까는 제가 그냥 스킵 하시겠어요? 아, 스킵 안 해요. 김상만 목사님. 네, 저는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일 즐거워하는 게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모여서 해마다 그 달라지는 모습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며 즐기는 그런 모습이 제일 마음에 닿습니다. 예, 애들이 자라가는 모습. 자라가는 모습. 우리 제가 뭐 비슷합니다. 어릴 때는 애들하고 같이 했는데 조금 크니까 뭐 우리하고 예, 직원들끼리 뭐 처음 다 나가버리고 그냥 둘이서 뭐 옛날 기억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국에서의 큰 행사였으니까 선곡도 하고 캐롤 통상으로 우리 홍 장로님은 어떤 추억 있으십니까? 예, 그 잊지 못하는 크리스마스가 하나 있어요. 그 6.25 때인데 대구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저 교회 다니는 그때 예배당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자꾸 뭐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가자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되게 추웠어요. 이렇게 저녁에 무슨 그 지금 보니까 캐롤을 부르고 뭐 이런 거 하고서 그 팥죽을 주더라고요. 그 추운 데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은 것이 정말 난생 처음으로 교회도 나갔고 팥죽도 다 먹고 크리스마스 지내 그게 기억이 납니다. 뭐 없이 추웠어요. 이거 대구가 뭐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동상들 많이 걸렸었어요. 나도 그랬지. 기억에 남으시겠네. 아주 추운 날 교회 처음 가셔서 팥죽도 씹고 우리 정량호님은 저는 그 집에서 그러니까 교회하고 저희 집하고요 담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 하나 사이로 그 이렇게 교회가 있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교회 그 그러니까 목사님 아드님이 저 친구였어요. 그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 오면은 뭐 과자도 주고 뭐 선물도 준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아마 초대를 받고 교회를 그 바로 옆집이면서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교회하고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지금 홍 장로님하고 정 장로님이 그 나누신 그 내용은 사실 미국에 있는 한국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 성탄절 때 이제 그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성탄절은 누구나 다 지금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다 즐기는 다 인정하는 그런 공휴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오라고 제일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시기간이 이제 그때라고 합니다. 성탄절 때 부활절하고 성탄절 때 특히 성탄절 때 그래서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 청빙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도 하면서 이제 교회 이렇게 그 뭐랄까 익스포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사실 성탄절 하면 이제 저도 뭐 옛날에는 다 동일하죠. 뭐 저도 중학교 때까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뭐 제일 재밌는 날이죠. 뭐 그때는 뭐 그때 제일 24일날 교회에서 보통 그때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는 다 문학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보통 그 24일날 중고등부 유래가지고 삼국하고 노래 부르고 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서 이제 밤새 누구 집에 가서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캐롤송 부르고 집에 들어오고 뭐 그게 이제 주로 하던 거였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그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운 게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24일날 이제 그때 아이들이 이제 조막조막 하니까 그 선물을 전 24일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기 전에 먼저 한 1시간 공연을 먼저 하고 애들 뭐 다 노래시키고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물을 풀던 그게 아마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에 인도하실 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감사하는 시간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니까 그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짧게라도 성탄절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또 좋은 추억이 있으면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찬송가는 이 제가 123장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요 이 찬송가 내용하고 지금 함께 잠깐 볼 본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123장이 새 찬송가도 그리고 저기 통합도 똑같아요. 이제 넘버가 123장 그래서 이거를 먼저 부르시고 들어가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이 돌아가면서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찬송가 부르시고 난 다음에 찬송가 제목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한마음 중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가장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제 3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듣게 되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 그래서 그걸 잠깐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잠깐 이렇게 보시면 하겠는데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와 누가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그래서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좀 더 내용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굉장히 간단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모습과 엘리자베스 얘기만 나오고 이 마가 누가복음 와야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야기, 헤롯 이야기 그리고 목재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훈님부터 돌아가면 3절씩 읽도록 할까요? 15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김용 집사님 16절 말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를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강환 목사님.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몰랐다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날 밤에 밤이죠. 네. 그날 밤에 사실은 그 목자들이 경험했던 또 반응을 보였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더 자세히 보려면은 8절부터 봐야 되는데 8절부터 보지 않고 15절부터 보면서 여기서 이제 그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도입하면서 도입 부분에서 조금 인도하시는 분들이 8절부터 읽으시면은 사실 2장 1절부터 읽으시면은 이 어떤 상황인지 제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그걸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자들의 이제 성탄절 이야기인데 목자들이 맞이했던 성탄절의 이야기가 지금 그 핵심 부분이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그 육가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그거 한번 잠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 첫 번째는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게 되면은 좀 더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언제 얘기입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언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예수 태어나실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 태어나실 때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죠. 자,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베들레헴 부근이에요. 베들레헴 동네는 아닙니다. 지금 목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목자들이 베들레헴 왜냐면 이제 목자들이 가요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 부근에 이제 양을 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죠? 누가 여기 지금 누굽니까 주인공들이? 목자들입니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죠. 누가 그 목자들에게 누가 천사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5절 보게 되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 천사들이 지금 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게 누구입니다. 누가 저 누가 자 무엇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어떤 것이 어떤 일입니까 무슨 무엇을 이제 8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나오죠. 무엇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는 뭐 어떻게 할까요? 천사들이 와서 이제 얘기해 준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를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기쁜 소식을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려주고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5절부터 이 목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금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하늘로 가는 거죠. 하늘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사들에게 듣고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간 그 천사들이 지금 자신들하고 목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목자들은 꼭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베들레헴에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물론 얘기를 했지만은
뭐 물론 이제 천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목자들 입장에서는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본문에 나오지만 그들이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자체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18절에 보게 되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가 있는 것을 알고 왔느냐 오게 된 이유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듣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 신기하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그때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이 그 어떤 그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한 10km 된다고 그래요. 10km.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제 베들레헴이라 말할 수 있죠. 가는 길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까지도 다윗의 동네를 칩니다. 예루살렘이 일부러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시다시피 이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누구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죠. 가서 다 호적해라 했을 때 호적은 뭐 한국도 그랬지만은 자기 고향 가서 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 가운데 지금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목자들은 알 수 없죠. 그 이야기를.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천사들이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이 빨리 가서 심지어 빨리 가서 이제 그 구유에 있는 그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를 찾는 것이죠. 그 들은 이야기를 그들이 가서 보고 확인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베들레헴에 왔는데 여러분 이게 스토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듣는 자가 다 그랬거든요. 18절에 보게 되면 자 이 지금 목자들이 왔을 때에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누구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마리아 동방에서 온 박사도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인키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관 주인 또 일하는 사람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재밌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여러분 참 한 가지 왜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왜 그냥 이렇게 이제 그 트레디셔널이 그 동방에서 온 박사가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말하는 이유는 사실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 드린 그 기프트가 그 세 가지 있었죠. 뭐 뭡니까? 황금, 유황, 몰약. 그래서 이제 세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몇 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이 박사들은 사실은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어떻게 별이 처음에 나타나서 그리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사실 그 별이 어디 비치는지 알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인도에서 오지만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찾아가서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이 난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그 없애버리려고 이제 사실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는 두 살 미만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고 동방에서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는데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고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알려줘서 잉태는 걸 알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그 여관 주인은 뭔지 모르고 있었을 테고 그냥 좀 애를 하나 놨는데 근데 목자들이 온 거예요. 목자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밤에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말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러 왔다.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와서 봅니다. 그랬을 때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은
사람들은 다 그냥 놀랍게 여기다.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마음의 태도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자신이 잉태된 것도 천사 나타나서 왜 어떻게든 알려주었고, 또 이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자신이 낳은 이 아들 예수,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땅에서 목자들이 알고 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 보면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자, 20절 보게 되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렇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이제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여기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말해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 21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그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할례하는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기 예수 예수라고 이렇게 이제 그 불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즉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을 구원할 자, 예수. 사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이번 달 구역 예배에서 인도하시면서 그 구역원들하고 이제 우리 교육식을 함께 나누고 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예수의 탄생 사건을 알 수 없었던, 알 길이 없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사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그것을 본 이 목자들은 두려워했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고 확인하고 경배합니다. 또 나누기도 하죠. 왜냐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 거기 있던 무리,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 여관 주인과 막 일하는 사람들이 그저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천상 하준 이야기를 목자 입을 통해서 듣고 신기하게 여겼어요. 이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그 교육 인도하신 분들한테 교육분들하고 나누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의 추억이나 기억을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육 친구들한테 그게 모르겠어요.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접하게 됐습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근데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처음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듣게 되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 한번 나눠. 왜냐면 뭐 지금 여러분 그 제가 올해 좀 그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은 요새는 추수감사절보다 그 할로윈이 더 이렇게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인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로윈 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하듯이 할로윈 데코레이션 하는 게 꽤 돼요. 밖에다가 뭐 있잖아요, 뭐 거울 같은 거 뿌려놓고 뭐뭐
저 뭐 저 저 뭐 사람 죽은 것들 걸어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해요. 그리고 아예 추수감사절은 없어져 버려요. 추수감사절은 뭐 어떻게 그냥 뭐 그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바로 그냥 성탄절로 넘어가는데 성탄절도 사실은 그 전 다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탄절도 이번 그 크리스천 방송국에서도 땡스기빙 전에 이거 노래를 틀어줘요. 성탄절 그 노래를. 근데 나는 그 왜 그럴까?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길게 땡스기빙 저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그냥 빅 세일 시즌으로 들어간 것 같아. 완전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루에 그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쫙 그냥. 그래서 한 두 달을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막 하다가 정말 성탄절을 계속 그러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우리 그 구역 예배 때는 그런 거죠.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됐습니까? 우리 뭐 인도하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요.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우리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이 또 다 모두가 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으시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또 좋은 기회예요. 예수를 우리가 우리 주로 받아들인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분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이번에 기억할 수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 들었지?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사실은 목자의 그 예를 가지고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도 그렇지만 또 주위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난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들이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듣고 들었죠? 천사들한테 듣고 와서 보고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성탄절을 있는 12월달 그 예배 인도자분들이 이렇게 인도해주고 원하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탄절을 기회로 해서 이번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모두에게 예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제 뭐 그래요. 이제 그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역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든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러면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입니다. 구원이라는 오늘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3절 말씀과 같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뭐 또 필요한 뭐 제가 같이 뭐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끝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구역 예배 때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거 사실 여러분 그 같이 기도하는 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못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같이 뭐 기도 잡을 때 막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감사 기도는 짧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정하시면 하나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구역 식구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짧게라도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성탄절에 대한 참 의미, 또 예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성탄절 구역 예배가 12월 구역 예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남기고 나면서 뭐냐면은 그 이런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가 들은 것 같이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들었나, 그렇죠? 그리고 바르게 복음을 보았나, 바르게 복음을 확인했나, 그리고 바르게 복음을 우리가
나누며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식과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 성탄절이 끼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번 성탄절을 미국 교회들 많이 그래요.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사람들 인바이트하고 초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또 보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 우리 성탄 우리 그 구역 예배가 또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 뭐 이 본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그 인도하시면서 뭐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거라든지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 또 마지막 그 올해 마지막으로 모이는 그 성탄절 12월 달 부흥 예배니까 좀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해도 좋겠죠. 뭐. 잘하는 것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나 아니면 멘트나 이번 12월 달 부흥 예배 목사님한테 드릴 선물을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할까요? 그러면 난리 나죠. 그냥 힌트만 주세요. 예, 지금 12월 달 20일 우리가 5일로 기해서 이렇게 성탄절인데 그게 틀리다는 뭐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니 그 틀리다는 게 이제 그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 수가 있느냐. 그건 사실은 몰라요. 맞습니다. 그 모르고 이제 이게 지금 이게 25일로 지키는 게 5세인가 6세부터 지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12월 25일이 아마 그 태양 신의 그 했던 그거와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그 유래에 대해서 뭐 사실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분명한 거는 25일 그 날이 예수님 탄생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거 가지고 이건 있어요. 우리가 그 아무리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 태국에 가게 되면 태국 사람들 인사할 때 이걸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거 무슨 문제 아세요? 이게 합작 같은 거. 이게 태국은 굉장히 그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제 어떤 그 모양이나 그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속량한다고 말해요. 속량. 그러니까는 그 원래 의미의 이걸 할 때에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모든 사람이 쓰는 인사의 방법이 됐을 때는 꼭 그게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태국 가면은 모든 크리스천이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우디카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12월 25일도 그걸 자꾸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원래 12월 25일이 그 이방을 섬기던 날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 날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날짜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같은 데 가려면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는 그 뭐죠? 고난 주간에 받았다는 걸 기념을 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무덤까지도 있어요. 그 예수 묻혔던 무덤. 그게 뭐 진짜 무덤이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사실은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상품화된 그러한 모습 봤을 때는 제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인 데는, 그 의미를 받아들인 데는 저는 뭐 크게 그거 가지고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거는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런 유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저 5세기 때부터 그냥 우리가 한 날을 정하는데 이 날을 우리가 하자 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겨울은 맞아요. 그 달수는 거의 맞아요. 그 12월 그때. 근데 이제 25일이다. 그거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아마 말씀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아예 부활절은 좀 더 정하죠. 부활절은 정확하지만 안식일 따라서 그 음력 따라서 이렇게 이제 유월절 예, 해가지고 때문에 그걸 맞는데 성탄절은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나 멘트 없으시면 우리 똑같이 여기 있는 것 같죠? 우리 돌아가면서 짧게 짧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기도 우리 아까 우리 저 이거는 사셨는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짝짝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